엄마야는 아픔이 참 많은 사람이네요. 엄마 보는 가정이래야 돼. 본가? 네. 엄마,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아빠랑 있는 이 가정에서도 물론 아빠 때문인 건지 조금 상처도 좀 많고. 네. 그리고 본인이 말 안 하고 삼키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기만 다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만 다 안고 있으니까 골병은 마음의 골병이 우리 할머니 마음의 골병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엄마가 어디 가서 울 때가 있어요. 아빠한테 얘기를 해도 이거는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를 못하는 부분인데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의 상처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전에의 상처가 더 많고 이 집도 물론 본인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은 본인 친정 엄마 되시는 분이 마음 고생을 더 많이 하셨다. 마음 고생을 더 많이 하셨고 근데 엄마야 근데 여기 금전에 금전 지금 살 거 없어요. 큰 돈 나가는 거. 자꾸 돈이 몰래방아처럼 도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아놨으면 숭 빠지고 또 채워넣어서 또 모아놨으면 또 숭 빠지고 계속 빠지는 금전,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게 자꾸 좀 내수증이 남을라 하면은 나가야 돼서 금전에서는 크게 축적되는 게 없어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금전이 아예 안 벌리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집이. 엄마도 금전이 없다 없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면 그냥 표현을 하자면은 만약에 카드값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날이고 전전날이고 돈이 없다가 그 전날이고 전전날이고에 딱 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금전에서는 뭐 허덕인다고 하더라도 크게 마이너스 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엄마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건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건지 대주하고의 사이도 그냥 내 가족이고 애기 아빠고 이렇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뭔가 나의 속내라든지 나의 기쁜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받아요. 뭐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얼추 조금 요만큼만 얘기를 하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상처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쉽게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이는 거는 폭언, 뭐 폭행 조금 말이 가시가 있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도 좀 많이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엄마 상처를 많이 받은 것도 보이고 근데 그래도 대주님, 그러니까 엄마 대주님 내 집안으로 보면은 엄마 시댁으로 보면은 이 집도 많이 빌어야 되는 집안이거든요. 많이 빌어야 되는 집안이에요.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뭐 절에 가가지고 그냥 공명처럼 이렇게 하셨는지. 근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이어가야 되는 집안이에요. 이 집도 아빠 쪽으로 봐도 아빠 칠성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빌어야 되는 집안이거든요. 저희 쪽은? 엄마 쪽도 마찬가지죠. 엄마 쪽에 우리 같은 사람 없었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이모도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도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다가 엎었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신을 건드려만 놓고 뒷마무리가 없었는지 엄마한테도 약간 그런 끼가 있고 아버지도 숨이 팔자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요. 집안 자체가 좀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뭐지
아빠 형제자로 봐도 그렇고, 엄마 형제자로 봐도 그렇고, 본인 형제자로 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다 출가 외인처럼 있잖아요. 다 따로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전부 다 분리돼 보이는데. 오빠는 경기도.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여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뒷마무리가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도 영향을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 받죠, 엄마. 그러니까는 아빠가 스님 발자라고는 했는데 그냥 엄마 기준에서 보면은 엄마는 좀 풍파 지는 게 가족 간에서 풍파를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하시고 아빠가 엄마 때려가지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폭언폭행이 나고 어렸을 때 그게 경청 크죠.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 때였으니까 근데 그런 트라우마를 엄마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인간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립시키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인지 그러니까 엄마는 뭐 말했잖아요. 금전은 엄마 자꾸 굴러 들어와요. 나가는 건 당연히 나가는 건데 엄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외에서 엄마가 인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엄마 극심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걸로 보여. 우울증 약을 1년을 먹었어요. 이 뭐라 해야 돼? 산후우울증처럼. 산후우울증이라기보다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을 넘게 정신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엄마는 분파가 너무 많이 차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영향이죠. 엄마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본인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조금 일이 많았어요. 사건 사고도 많고 구설도 많아져야 되고 관제도 들어와야 되고. 작년에 구설도 엄청 많았어요. 나는 그냥 내 할 도리대로 하는데 자꾸 그냥 건드리는 거. 구설도 많고 관제 들어와야 되고 이 집에 부동산 땅 이런 쪽으로 문제 삼는 거 없어요. 자꾸 땅 쪽으로 부동산 땅 문서 이런 쪽으로도 말썽이 나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땅을 저희 오빠가 겨우 찾았어요. 근데 다 찾지는 못하고 일부를 찾아놓은 상태인데 할머니 산소 앞에 집이 하나 커다랗게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요새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이 생긴 이후로 일이 자꾸 막히고 안 되고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 땅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썽이 나야 돼요 이 집에. 좀 그래가지고 저희 친가 쪽.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동생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작은 할머니? 우리 제 할머니. 친할머니의 동생분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자식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땅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저희한테 그게 올 수도 있다고 뭐 어디서 듣긴 했는데 진짜 올 수 있을지. 일단 뭐든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엄마. 그래요. 알아보면. 일단 알아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뭐든 들어올 것 같은데. 나는 법적으로 이거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근데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좋은 영향이 아니고 그냥 좋은 기운으로 그냥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봐봐요. 난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알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많이 비셔야 돼요. 왜냐면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이 받아요. 엄마는 그리고 이 뭐지 시댁도 시댁이지만은 본인 친정에서도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제가 술만 먹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타로를 배우고 그쪽을 풀어보려고. 근데 타로만 잡으면 사람이 바뀐대요. 제가 눈빛도 틀려지고 바뀐다더라고요. 제 촉으로 좀 많이 맞추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
이런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뭐 신의 자주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런 쪽으로 촉이 좋고 감이 좋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성이 남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타로를 배우면서 또 자기 직성을 푼다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그냥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으면 그거 한번 덤벼보시는 것도 나는 괜찮아 보여요. 제가 일을, 다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일 잘 돼요?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손에 안 잡힐 텐데. 잘 안 돼요. 맞죠? 오히려 자꾸 머릿속에 타고만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직 금전적인 게 안 되니까 그쪽을 가지는 못하고 마음은 계속 그쪽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혀 엄마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네, 잘 안 돼. 아유, 개업을 3개월 되셨다고요? 네, 그 보험회사 다니거든요. 네, 다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 잘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엄마는 보험이랑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일도 영업이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보험도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하건 아니면 내가 보험을 팔러 발품을 팔고 댕기던 어쨌거나 영업을 하는 건데 달라요. 아예 분야가 다르잖아요. 말로 그냥 엄마의 한마디로 엄마 말에 힘이 없어요. 보험 일을 하면. 내가 업무적인 일을 하고 보고를 하더라도 당연한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에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도 그냥 결과물을 흐지부지에 엉망진창 결국은 빠꾸 먹고 일하는 것도 그런 일이 더 많고 그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대 엄마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차라리 그냥 내 감을 풀고 내 직성을 풀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게 더 낫죠. 그게 시기가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시기는 이미 시작했어야죠. 그러니까 보험 그 회사 들어간 지 한 3개월 됐다는데 그거를 차라리 그냥 그 시점에 이 일을 했으면 엄마가 생각하는 그 타로 신랑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지 당연히 작년에 평범하게 살길 바랍니다. 작년에 어디 갔을 때는 저보고 일단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사업 대감님하고 정리를 하고 타로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전도제나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긴 했어요. 근데 뭐 어르신들마다 보는 주관은 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천도제 이런 걸 떠나서 정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부모자에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뭐 천도제 이런 건 아니라고 보이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마무리 안 된 그냥 칠성이 업을 정리, 진정이 칠성 업이든. 그 다음에 아빠도 스님 별자라고 하는데 아빠도 그냥 말이 스님이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영이 있는 스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근데 그래요. 원래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주 가요. 교회를 자주 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몰라 스님 팔자라고는 하는데 아빠 자체적으로도 좀 이런 줄이 있는 분이고 근데 이거는 다시 봐도 변함이 없어. 아빠도 칠성이 있어요. 아빠도 이런 줄이라고. 엄마 친정 쪽으로도 이런 줄이고 칠성도 그래서 저희가 만난 거라고 원래 줄은 줄끼리 만난다잖아요. 근데 본인 대주는 또 어떻게 보면 엄마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래요. 애써 부정하는 게 분명히 있다. 애써 부정하는 게 대주가 요즘은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냥 솔직히 엄마도 엄마 몸도 많이 아팠는데 혈압이 갑자기 왔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혈압이 오고 한 번은 이쪽 팔이 마비가 돼서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이상이 없대요. 없지. MRI까지 다 찍었는데 문제 없대요. 근데 엄마가 아팠다고 하는데 그게 신병이라면 신병이래요. 신병이라면 신병이래요. 그리고 엄마도 진정씨가 이렇게 보면은 다 줄이 있는 분이잖아요. 아빠 자체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대주. 시댁 쪽에 이모님인가? 하세요. 그러니까. 예, 무당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를 간다니요. 아니 저희 친가 쪽. 아. 저희 친가 쪽. 아, 저 본인 친가 쪽. 네, 그쪽 기독교 집안인데 완전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정말 빌었던 집안이고 공을 들였던 집안이면은 그냥 그 공 그냥 대대로 잘 빌고만 살면 돼요. 그 뭐 무당이 나고 안 나고는 그 뒤에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아예 뒤엎어서 하기 때문에 가정이 더 힘들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은. 그 이모도 이상하게 돌아가셨어요. 제 이모도. 제 엄마도 이제 안 좋게. 그러니까 뭔가 분명 우리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자기가 뭐 태성이든 뭐든 이게 마무리가 잘 된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뭐 등을 진 건지 갑자기 그냥 인간의 신의 제자가 신의 등을 진 건지 아니면 그냥 하다가 그냥 문득 이렇게 탁 엎었는지 이 마무리가 깔끔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게 저한테 온 거. 그러니까 그게 내려오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세상이 업이고 세상이 벌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정리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내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내 양쪽으로 다 봐도 정리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분명히 시작은 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뒤에 마무리가 없어요. 지금 보이는 거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친정으로 보면 여자들이 많이 아팠지. 여자들 많이 아팠지. 딸이 아팠어요. 딸이 며느리 뭐 떠나서 딸들이 아팠어요. 네, 이모도 아파서 돌아왔고. 다 딸들이 아팠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무당난 집에 무당 난다고. 그러니까 그 업이든 뭐든 다 공이든 다 내려오는데 마무리가 없으니까 자꾸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무리는 원래는 부모자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엄마도 그렇게 가셨고 아빠도 지금은 연락이 또 안 되시고 그래서 정리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본인 형제자가 어떻게 되세요? 오빠 하나 있어요. 오빠. 그래도 본인이 장남 본인이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오빠가 있다고 그렇다고 오빠가 장남이 아니라거나 아니라든지 아니면 오빠가 장남 노릇을 못한다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오빠가 나름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외에 모든 그냥 업이라든지 이런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본인한테 더 많이 와 있어요. 엄마도 이제 제가 오시다시피 했으니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장남이에요. 지금 집에서도 제가 가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이고 대주고 기주고 장남이고 맞다리고 다 해야 돼요. 그냥 그냥 가정의 책임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많이 받죠. 그 오빠가 있어도 모든 간에 뭐 장남이 하는 노릇들은 다 엄마 본인이 하셨잖아요. 내 가정에 돈 들어가는 거, 엄마 공양하는 거, 그다음에 뭐 집안에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엄마가 다 쪼가내서 하고. 주사도 제가 제 그러니까. 엄마 제사를. 그게 행사잖아요, 가족 행사. 그런 분들 다 본인이 내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모든 간에 결정을 해야 엄마하고 의논을 하든 뭐 오빠야 의논하든 모든 의논을 해도 내 말 한마디가 들어가야 되고 일 진척 상황에서도 내 손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고. 오빠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모르니까 장난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영향이 더 많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엄마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굿이라든지 일을 통해 가지고 엄마 친정 시댁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마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무리를 엄마 때에서 끊어줘야지만이 정리 정돈이 해줘야지만이 다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집은 대대로 딸들이 딸들이 아들이 있고 엄마도 그렇고 뭐 다 남자 형제들 있지만 다 딸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엄마가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일이 잘 풀릴까요? 훨씬 낫죠, 엄마. 당연히 풀리죠. 왜냐면은 지금은 엄마 여기 요 어깨하고 요 목 뒤쪽하고 안 무거워요? 지금 어깨가 아파요.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네, 여기도 지금 여기도. 근데 지금 갑자기. 그래. 이게 제가 이렇게 좀 타더라고요.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낫고요. 정리를 하시면은 당연히 나아져요. 왜냐면은 엄마가 다 무기를 이렇게 일궈지고 있으니까 될 일도 안 되거든요. 당연히 자꾸 꼬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뭐 방해가 된다든지 꼬인다든지 그러니까 일이 자꾸 꼬인다고 나는 자꾸 꼬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중단된 게 아니고 꼬여버려요.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일 하나를 또 생긴다든지 또 보험 일을 하는데 내가 타로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게 정말 지금 직업에서 꼬여 있는 거잖아요. 이도저도 아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꼬여버린다. 근데 엄마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꼬이는 거는 당연히 다 풀릴 거예요. 그리고 갈래길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본업으로 해야 되는 일은? 차라리 엄마는 그냥 타로를 하면서 풀고 사세요. 그렇게라도 풀고 사시는 게 낫지. 솔직히 엄마 이 직성을 가지고 솔직히 엄마 이때까지 일해본 거에서 엄마가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한 대로 잘 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작하려고 하면 중단되고 그니까 앞에도 공부하다가 셋째 생기는 말 중단되고 그니까 일 좀 할라 하니까 또 중단되고 계속 그랬어요. 그니까 일이 안 돼요 엄마는. 우리처럼 직성을 말로 풀고 내 느낌을 다 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 외에 엄마 그냥 일반직을 얻는다는 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손에도 안 잡힐 뿐더러 진행도 잘 안 되고 시작도 안 되고 해도 직장 내에서도 구설이 자꾸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일보다는 엄마는 직성을 푸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걸 같이 해야 되나요? 같이 하기엔 엄마 버거울 텐데. 그리고 분명히 치중될 거예요, 엄마. 만약에 내가 타로를 시작하고 지금 뭐 보험이든 아니면 엄마가 다른 일을 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타로 쪽으로. 왜냐면 엄마는 이렇게 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 집에 무당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당이 나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풀고 살아야 돼. 제가 이 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길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제자는 이렇게 우리처럼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는 직성 풀고 사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로 푸는 게 맞긴 맞는 걸까요? 주위 사람들은 맞다 보면 하는데 본인이 내가, 확신이 안 서요. 내가 괜히 한 마디 던져서 이 사람한테 피해를 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술 먹으면 그게 더 위험한 거지. 엄마 술 먹고 맨정신일 때 할 수 있어야죠. 술 먹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려.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그건 엄마가 맨정신일 때 차라리 더 말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뭐 타로도 그냥 일반인들도 배우지만 이런 줄 있는 사람들도 그냥 타로를 많이 배우세요.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말 한마디에 무거움을 아니까 더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 거지만 근데 엄마 좀 그런 건 있어요. 뭐 이렇게 전사를 보고 정말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흘려들을 사람은 흘려듣고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좀 덜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감대로 그냥 타로도 어차피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배우면서 그냥 엄마 직성대로 그냥 감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할 건 조심하라 일러주되 그냥 그렇게 풀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가 제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의 그 동생분 양자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봐도 될지 계속 고민이다가 알아봐도 되죠. 일단은 그 연구 가족이 없다고 엄마는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양자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있으면 그냥 뭐 넘겨주면 되는 거지만 일단은 알아보세요. 그거는 그게 잘 되면 할머니 30살이도 정리를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오빠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빠 이사, 이, 오빠는 이사 안 했어요? 오빠는 이사는 안 했어요. 이사는 안 했어요. 네. 오빠 거는 뭐 따로 얘기를 한번 해요. 오빠 거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엄마가 시작을 마음 먹으면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어떤 타로요? 제가 이번 달에 제가 배우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약속을 잡아놨어요. 다음 주에. 그분한테 가서 한번 배워볼 생각을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음력 8월 내로는 본인이 어떻게든 시작이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음력 8월. 네. 그럼 제가 이 길로 가면 성공은 할 수 있을까요? 성공, 성공이라. 입소문은 많이 탈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 하는 거에 대해서 입소문은 분명하게 탈 거예요. 제가 돈도 돈을 떠나서 이렇게 사람들 마음 풀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웃는 사람도 있고 맞지? 네, 그런 위로를 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일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생이에요. 엄마는 엄마들 엄마대로 풀지만은 그리고 뭐 말로 내 적성을 푼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 그것뿐만 아니고 엄마도 그냥 말로 푸는 거예요. 내 속내를 그냥 뭐든 무슨 말이건 간에 이거를 푸는 거고 그 사람도 듣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정민은 또 하시고 시작하기 전에는 굿을 어떤 굿을 가리굿을 해야 돼요? 어? 가리굿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정리? 가리굿은 뭐야 뭐 신을 받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고 엄마는 그냥 양줄에 있는 칠성을 정리를 하시는 거 그냥 칠성 정리해 이거나 그냥 업 정리하는 거 왜냐면 지금 엄마가 모든 거를 다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삶 자체가 버거워요. 때로는 엄마 정말 버겁대요. 엄마가 숨 쉬는 것도 버겁고 애 보는 것도 버겁고 그냥 삶 자체 정말 그냥 삶 자체가 버겁다 엄마가 그냥 진짜 모든 걸 제가 짊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참 잘 될라 해도 발목에 잡혀라는 게 자꾸 있거든요. 문턱에서 다 될 것 같은데 뭐 자꾸 발목에 잡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꼬이고 일정이 꼬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시기들이 자꾸 꼬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정리를 하고 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꼬이는 것보다는 갈래갈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갈래갈래가. 신랑이 너무 안 좋아해서. 당연히 안 좋아하죠. 부정을 많이 하는데 아빠도. 신랑도 자꾸 될 듯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일도 될 듯 안 되고. 본인도 지금 회사에서 많이 깝깝할 거예요. 힘들어. 깝깝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